부적격 고위공직자 임명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MB 자원외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기록한 팩트북을 발간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이루었습니다.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청원하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시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참여연대 정치개혁 운동은 계속됩니다. 과세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낮은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이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말하는 맥주 파티를 열고 정부의 지역 복지 축소를 막아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흑자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확대하고 국가 책임 보육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재벌특혜법 개정을 촉구하고 삼성 3세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기획을 진행했습니다. 대기업 횡포에 중소기업들이 피해 입은 사례를 연속 발표하고 중소상인들과 가맹업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을 지속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과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조사 발표했습니다. 해고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찾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노동계약법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영화관 확 바꾸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일상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일깨우는 언론기획을 연중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가계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도록 법 개정 운동과 함께 정책 대응에 주력했습니다.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 참사 일주기에는 전시회와 북콘서트, 외벽 노란 리본 달기 등 시민과 함께 추모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4.16 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함께했습니다. 해방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분단 현실을 마주했던 평화기행, 평화해법을 모색했던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 뉴욕 NPT 검토회의에서 평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무기 전시회장에서 그리고 세계 군축 행동의 날에도 군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드 배치와 탄저균 반입 실험에 대한 항의 행동도 이어갔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국가폭력,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 억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렸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문제를 UN에 진정했습니다. IS와 같은 국제 테러 세력의 출현, 그리고 민주주의 전환 시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 사례를 소개하는 활동도 지속했습니다. 청년 참여연대가 발족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나섰습니다. 대학 입학금, 졸업 이후의 문제에 이어서 청년 일자리, 교육비, 주거 문제 대응에 나섭니다. 회원 원래 모임, 회원 캠프, 지역 회원 만남의 날, 다양한 행사로 더 많은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청소년들의 방문과 캠페인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의 협의로 100% 자립재정을 이루기 위해
회원학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만남,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참연대입니다. 새로운 활동 방식, 새로운 컨텐츠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카드뉴스를 적극 활용했고, 그립 논평도 선보였습니다. SNS용 콘텐츠 개발과 유통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참연대 팟캐스트 참팟, 판결 토파 듣기, 톡톡 철학사이다와 같은 팟캐스트도 제작했습니다. 2016년 피플파워,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참여연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